피셔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평범한 시골 고등학생이다. 우리 아빠는 읍내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가끔 가게 일을 돕곤 했다. 한창 클 나이에 평소 늦잠꾸러기였던 나였지만 오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발을 옮겼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한 나는 무려 산 정상까지 발을 옮겼다. 그 다음날도 새벽 일찍 일어난 나는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바다까지 발을 옮겼다. 그런데 3일째인 오늘 나는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가뜩이나 늦잠꾸러기가 이틀 동안 새벽같이 일어난 데다 하루 종일 고기 자르는 일까지 했더니 피곤해서 그만 늦잠을 자고 만 것이다. 작심 3일이라더니 정말로 3일째 늦잠을 자버리다니. 그건 그렇고 정말 고민이다. 내일 새벽엔 또 어디로 운동하러 갈지. 오늘 나는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머리만 싸매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내일은 욕쟁이 할아버지 댁 근처 밭으로 가야겠다. 거기는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까 아주 좋을 거야. 아, 빨리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내일은 늦잠 자지 말고 꼭 새벽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다음날 새벽같이 집을 나선 나는 경찰에 바로 체포되고 말았다. 내가 체포당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해석. 나는 사실 사람을 살해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범이다. 갔던 사람을 살해한 나는 시체를 토막낸 후 봉지에 넣어 이른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가는 척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유기하러 다닌 것이었다. 첫 번째 날 산으로 발을 옮겼다고 표현한 건 정말로 토막낸 발을 산으로 옮겼던 것이었다. 두 번째 날도 바다로 발을 옮겼다고 표현했는데 반대쪽 발을 바다로 옮겨서 버린 것이었다. 세 번째 날은 늦잠을 자서 집에서 하루 종일 머리만 싸매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날 버릴 시체의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기 자르는 일을 했다고도 했는데 아버지의 정육점 일을 도와준 것이 아닌 내가 살해한 시체를 토막내는 것을 고기 자르는 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나의 범죄를 감추려 시체를 토막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조금씩 버리려 했지만 CCTV 등 여러가지 단서가 발각돼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만 안 됐으면 더 많이 죽일 수 있었는데. 정훈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건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부터였다. 우리 정훈이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 재밌게 잘했어? 네, 우리 선생님 진짜 예쁘고 착해요. 저는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정훈이 댁,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나와 아내는 어린애가 하는 엉뚱한 망상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 나와 아내는 당연히 정훈이가 한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훈이는 많이 슬퍼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고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어린애들이란 참 단순하다니까. 나와 아내도 기운을 차린 정훈이를 보고 안심했다. 정훈이는 그 친구를 아주 많이 좋아했다. 둘은 항상 같이 뛰어놀았다. 아유, 우리 정훈이 이제 친구 없으면 어떡하니?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정훈이는 또다시 불안한 얼굴을 하며 엄마, 전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 친구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얼마 전 정훈이가 죽을 거라고 말한 선생님 생각났고 며칠 뒤 그 친구는 정훈이의 말대로 교통사고로 정말로 죽고 말았다. 정훈이가 한 말이 마치 예언처럼 사실이 되다니. 그 후로도 정훈이의 예언은 계속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나와 아내는 그런 정훈이의 예언이 너무나도 무서워졌다.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정훈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아빠가 죽을 거예요. 충격을 받은 나의 아내는 정훈이를 붙잡고 혼내기 시작했고 정훈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내가 너무 혼란스러워해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정훈이가 말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혹시 내가 죽게 돼도 둘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그렇게 나는 정훈이와 아이를 달랬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죽지 않았고 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해석. 정훈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예지 능력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훈이는 오늘 밤 아빠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내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 정훈이의 진짜 아빠는 내 동생이었고 내 동생과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있었다. 그 사실을 들킬까봐 아내는 정훈이를 그토록 호되게 혼냈던 것이었다. 여보, 그게... 정훈아, 정훈이의 아빠가 죽을 거라고 했었지? 아빠도 오늘은 예언 하나 할까? 오늘 밤 정훈이 엄마도 죽게 될 것 같구나. 한 자매가 있었다. 이 자매의 엄마는 불치의병으로 3년 넘게 입원 중이었고 아빠는 엄마의 병간호를 하며 홀로 자매를 돌보고 있었다. 자매는 벌써 몇 년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항상 보고 싶어 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자매를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는 그저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뻐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많이 위독한 상태였다. 엄마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이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너무 아픈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애기들 선물 뭐 받고 싶어? 힘들게 입을 뗀 엄마의 질문에 동생은 펑펑 울면서도 저는 빨간 리본 달린 곰인형이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동생보다 조금 철이 들었던 언니는 저는 선물 따위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랑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요. 이렇게 말했다. 두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난 후 곧바로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얼마 후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밝았다. 자매의 머리맡에는 커다란 양말이 걸려있었고 먼저 일어난 동생은 양말 안을 확인했다. 양말 안에는 빨간 리본이 달린 곰인형이 들어있었다. 동생은 곰인형을 보고 기뻐했다. 우와, 곰인형이다. 언니, 엄마가 진짜로 곰인형을 선물로 주셨나봐. 그렇게 말한 동생은 언니의 양말 안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언니, 엄마가 왜 나한테만 선물을 줬지? 언니, 일어나봐. 언니, 언니. 동생은 언니를 불렀지만 언니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 해석.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아이들의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남겨주고 싶어 했다. 동생은 곰인형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양말 안에 곰인형이 들어있었다. 곰인형을 준 건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죽은 사람이 선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곰인형을 선물한 건 바로 아빠였다. 언니에게 선물을 준 것 또한 아빠였고 언니는 엄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빠는 언니를 살해하는 것으로써 언니가 바랬던 선물을 해주게 된 것이었다. 그게 엄마와 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랑하는 내 딸, 천국에서도 엄마와 함께 편히 잠들려구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짠! 우리는 새해 첫 동창회를 가졌다. 말이 동창회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친구 두 명만 불러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 먹는 소규모 모임이었다. 주당이었던 우리는 오랜만에 가지는 모임이 즐거워서 그런지 금세 술이 떨어졌고 나는 술도 깰 겸 집 앞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나갔다.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며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왠지 집 근처 공원에 눈이 갔다. 어? 추운데 누가 이 시간에 그네를 타고 있네?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한겨울 늦은 밤에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그네를 타고 있는 여자. 나는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여자는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았고 나의 걱정과 달리 여자의 얼굴은 즐거운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말해줘야 하나? 그냥 지나쳐야 하나? 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등 뒤에 지나가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지른 여자는 서둘러 어딘가에 전화를 했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와서 그네를 타고 있던 여자를 실어 갔다. 곧 경찰도 출동해 몰려든 일부 주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본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깨달았고 너무도 무서워져 서둘러 친구네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의 새해 첫 동창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해석. 어두운 밤 나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여자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본 건 그네를 타고 있던 여자가 아니라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어있던 여자의 시체였다. 술에 취한 나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시체의 모습이 마치 그네를 타고 있는 듯이 보였던 것이었다.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자살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는 뒤늦게 공포에 사로잡혀 친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 환하게 웃고 있던 여자의 얼굴은 새해 첫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기 직전에 웃는 얼굴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웃음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힘든 시기를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자의 해방감에서 나온 웃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잘 잤다. 어? 쟤는 또 왜 저기서 자고 있어? 목유병 있는 내 동생 피진이는 오늘 아침에도 책상 밑에서 쭈그려 자고 있었다. 야 피진아, 침대에 누워서 자 얼른. 아우 다리는 또 이게 뭐야. 자다가 뭘 했는지 피진이 다리는 온통 멍투성이었다. 피진이는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니 바로 골아 떨어졌다. 목유병에 걸리면 원래 저렇게 몸에 상처도 나고 그러는 걸까? 다음날 피진이는 옷장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 그 다음날엔 침대 밑, 또 다른 날은 화장실에서 자고 있을 때도 있었다. 피진이는 목유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나날이 몸에 상처 또한 늘어났고 한 달도 안 돼서 몰라보게 야위였다. 나는 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 안쓰러운 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 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이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며칠 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니 피진이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다. 언니 살려줘. 쓰러진 피진이의 옆에는 식칼이 하나 떨어져 있었고 그 식칼로 자기 몸을 자해한 게 분명했다. 나는 피진이를 일단 방에 눕히고 응급치료를 한 후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피진이 지금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쟤 목유병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칼로 자해했나 봐. 저러다 내 동생 죽으면 어떡해. 내 말을 들은 엄마는 깊은 한숨을 휴 하고 내쉬더니 갑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도 심각한 목유병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약도 먹여보고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한 정신병원에 데려가 봤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거짓말처럼 목유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 후로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요즘 다시 목유병 증세가 심해진 걸 보고 또다시 그 악명 높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 하고 엄마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 어릴 때 이야기라서 그런지
나는 피진이가 몽유병을 앓았었다는 사실이나 정신병원에 관한 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가 어찌되었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한 나는 다시 엄마에게 강하게 말했다. 아니, 애가 지금 저 모양인데 정신병원이든 어디든 빨리 입원시켜야지. 119 부를 테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입원시켜. 이러다 피진이 진짜 죽겠어. 내 한마디에 엄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곧 결심에 굳은 얼굴로 바뀌었고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나는 엄마가 119를 부르는 걸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다. 피진이가 정신병원에 가는 건 나도 걱정이지만 일단 살고 와야 하니까. 119가 도착한 후 우리 자매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진이는 응급실로, 그리고 나는 엄마가 말한 정신병원으로. 해석.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서 사라져 책상 밑이나 옷장 속에 있던 피진이를 나는 몽유병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사실 진짜 몽유병 환자는 바로 나였다. 나는 잠이 든 후 의식이 없는 채 일어나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몽유병 증세를 앓고 있었고, 피진이는 매일 밤 나를 피해 도망쳐 책상 밑이나 옷장 속에 숨어있게 된 것이었다. 몽유병의 폭력성이 나날이 심해지자 엄마는 고민 끝에 어릴 적 내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에 나를 다시 입원시켰다. 그동안 피진이가 말라가도록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도 다 내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강하게 정신병원이든 어디든 빨리 입원시켜. 이러다 피진이 죽겠어. 라고 한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엄마는 나를 입원시키기로 결정 내렸다. 이제 나는 한동안 이곳 정신병원에서 몽유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엄마의 해석. 나는 아이들의 엄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딸들을 보살피며 홀로 지낸 지가 벌써 10여 년. 변변찮은 기술도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나에게 남편이 남긴 건 두 딸과 거액의 빚뿐이었다. 싱글맘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매일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몇 번이나 딸들을 죽이고 나도 죽는 상상을 했다. 그렇게 삶에 의지가 없던 나에게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큰애는 폭력성이 심한 몽유병을 앓은 적이 있었고 어릴 적 큰애를 입원시킨 정신병원에서 언젠가 큰애의 몽유병이 다시 도질 거라고 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나는 두 딸 앞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들어놨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큰애의 몽유병이 다시 시작되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그때가 온 것이다. 큰애는 어릴 적 하던 대로 잠이 들면 일어나 피진이에게 해를 가했고 오늘 밤도 의식 없이 돌아다니는 큰애의 손에 슬쩍 칼자루를 쥐어줘 봤다. 결과는 대만족. 나는 그저 모든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큰애에게 당한 피진이는 응급실에 실려간 후 결국 사망했다. 그리고 큰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살인자로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썩게 될 것이다. 나는 피진이의 사망보험금과 큰애의 치료비까지 거액의 돈을 손에 넣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 나는 이제 자유를 가진 부자다.